기본 동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해요. 발차기 준비! 자, 발차기 준비할 때 오른발이 빠지는 거죠. 자, 올려차기 하나. 오, 둘. 잘 찼어요. 발 바꿔. 자, 올려차기 하나. 자, 둘. 잘했어요. 발 바꿔. 자, 발 바꿔 하면 항상 이렇게 맞게. 자, 앞차기입니다. 앞차기는 접어서 차는 거죠. 앞차기 하나. 잘했어요. 둘. 발 바꿔. 앞차기 하나. 둘. 발 바꿔. 돌려차기 하나. 오, 좋아요. 확실히 옐로우 벨트들이 잘 찹니다. 둘. 이렇게 발 바꿔. 태훈이 조금 더 힘있게 차도 돼. 돌려차기 하나. 둘. 이렇게 아쉽다. 끝까지 들어서 차는 거예요. 밑으로 차는 게 아니고. 자, 발 바꿔. 자, 바로 하면 바로 서기 자세. 그만 하면 힘센 자세. 쇼 하면 차를 타고 인사. 자, 발차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옐로우 친구들도 태극 1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극 1장, 그 다음 이어서 태극 2장 할 거예요. 자면 태극 1장이에요. 1장. 태극 1장. 여러분들은 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거기 붙여줄게요. 태극 1장. 하나. 아, 미안해요. 태극 1장. 손색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다시 우리 태극 1장을, 태극 2장 친구들이 태극 2장을 준비하느라고 1장을 제대로 맞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극 2장 친구들은 다음 달 테스트 때 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향도 잘 모르고 길도 잘 모르는 상태. 다시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다시 화이트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SCIS는 그렇지 않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음 달에 우리 1장 다시 볼게요. 그럼 준비했던 2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면 태극 2장입니다. 2장. 태극 2장. 품새 준비. 태극 2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기어!